오늘은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강민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정강민입니다. 벙커로 오셨는데 네. 오시기 뭐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네. 아침에 좀 빨리 나왔는데요. 네. 그래도 또 새벽 공기 마시면서 네. 네, 신선하게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이책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각 기업들의 미션, 그리고 그 기업들의 핵심 가치.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건데, 잘 모아놓으셨고, 그 흐름이나 최신 소식들 잘 전해주셔가지고, 책이 나오자마자 저희 컨설턴트들과 스터디한 그런 책인데, 저희 감사합니다. 컨설턴트가 한번 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분 좀 모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경영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강민입니다. 책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책, 뭐, 한 두세 권 정도의 경영 서적을 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위대한 기업을 한 문장을 실천했다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경영에 대한 본질에 상당히 좀 궁금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의 핵심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아는 게 경영의 핵심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 좀더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 결국, 삶의 본질은 뭐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인문 철학 독서 모임, 그리고 뭐책 쓰기 강의,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책을 쓰시는 분들, 책을 함께 토의하고 이런 분들, 아, 부럽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책과 관련돼서 모임도 하고 계시고, 주로 어떤 분들이 좀 이런 모임에 참여하시고 좀 만나고 계십니까? 인문 철학 관련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책 쓰기 강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좀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뭔가 본질적인 거에 접근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되게 느린 작업이기 때문에 책이.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느린 삶을 지향하시는 분들, 세상을 좀 깊고 두텁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제가 반가운 게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 탁월함보다 진정성이다. 스타트업에 미쳐라. 탁 대표는 처참한 실패 후 7개월 만에 어떻게 승승장구했을까? 다 경영자분들이 읽은 책이에요. 네, 첫 번째 책이 이제 스타트업에 미쳐라라는 책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스타트업에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원래 주제는 그거였어요. 탁월함보다 진정성이다. 탁월함은 스타트업, 시작은 할 수는 있는데, 뭐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면 결국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에서 진정성이 다가가야만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기업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책인데, 이 책에는 뭐 기업들의 한 문장이다 그랬지만, 이제 표현을 한 문장으로 하셨지만 가치 경영의 내용을 이렇게 쭉 하셨어요. 책을 보면 뭐 우버, 알리바바, 다이슨, 나이키, 소프트뱅크, 뭐 보노보노, 뭐 룰루레몬,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파타고니아, 뭐 빠질 수가 없죠. 그다음에 교세라도 있고, 자포스도 있어요. 미라이공업도 있습니다. 예, 뭐 엄청난 기업들, 코스트코, 그다음에 뭐 페레로로시에 그 페레로, 애플 뭐 빠질 수 없고요. 픽사,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이런 기업들 이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한 문장을 좀 보셨는데, 뭐 여러 책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문장에 집중해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많은 기업들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뭐 컨설턴트로서의 경험이 아니고요. 정말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다녀봤고요. 또 회장님이 또 이렇게 철창에 또 신세를 지셨던 그런 기업들도 다녀봤고요. 또 상장했는데 바로 급속하게 이렇게 쇠약해지는 기업들. 정말 월급 줄 돈도 없는데 사람을 막 뽑으려고 하는 기업들. 그래서 제가 한 14군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 프로 이직러시네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왜 어떤 업종, 똑같은 업종인데 저기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망하지? 결국 경영의 본질이 뭐지? 이런 과정에서 제가 레이 달리오,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레이 달리오의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조직을 비판하지 않으면 당신은 해고될 수 있다. 그 얘기에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에는 조직을 비판하면 해고를 당했었는데, 제가. 네. 비판하지 않으면 해고 당할 수 있다? 이 레이 달리오를 연구하다 보니 전혀 뭐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회사의 위기 상황을 겪지 않았더라는 거죠. 결국 엄청난 투명성, 정직성으로 기업을 하다 보니 잘 되고 있더라라는 저 한 문장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죠. 한 문장이 있을 거야. 천재 경영자들이 집중했던 한 문장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한 100개 기업을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켄 시걸이라고 스티브 잡스랑 일했던 사람이 한 말인데 네. 같이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이 여러 한 문장들을 연구하셨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나 네. 이 책에서 정말 경영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한 문장이다.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화면에서도 잠깐 보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영자 중에 한 분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입니다. 경영의 신? 네, 네. 경영의 신으로 불리죠. 근데 이분이 네.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유가 정말 재밌었어요. 네. 교세라라는 전자 관련되어 있는 업체를 하셨던 분인데 일본의 자아항공이 거의 경영의 파탄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상장도 폐지가 되고 일본 국가에서 이제 경영을 한번 맡아달라. 그렇죠.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회사에 승인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단 2년 만에 흑자 전환시키고요. 그리고 재상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영의 신으로 명명되고 있죠. 전혀 다른 업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과를 냈지? 그러면서 이분을 더 연구를 하다 보니 저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동기는 선한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 비열함은 없는가? 사심은 없는가?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미션이고 비전이고 이런 얘기를 그렇죠. 뭐 저분이 하고 계셨던 거죠. 끊임없이 저분이 저 얘기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뭐 이런 교세라에서 KDDI로 넘어가는 통신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도 한 6개월 동안은 저 질문으로 내가 뭔가 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을 더 잘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6개월을 고민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통신사업을 국민을 위해서 직원을 그렇죠.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경영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한테도 저 정말 동기는 선한가, 비열함은 없는가, 사심은 없는가, 정말 돈이 네.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은 분명히 이제 돈을 버는 것이 필수적인 활동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동기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고 직원들도 네. 좋은 직원들이 계속 모여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비열함은 없는가, 사심은 없는가, 이 일본식 표현인데 그 이나모리 가즈오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심은 없는가. 네. 사심. 사심이 있죠. 있죠. 사심이 있죠. 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그 어떤 그 공헌의지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나모리의 특징인데 네. 뭐 그 이나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있잖아요. 세이오주쿠라고 네. 거기 모임은 막 그 열망, 막 일본 사람들이 막 두 손 모으고 막 하는 막 그런 것들. 웬만하면 걔네들을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신관이 조금 우리나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일본이 뭐 이빨 빠진 호랑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더 붕이 돼 있고 그렇죠. 인구도 훨씬 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의 이면에 우리나라랑 일본은 뭐 애증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만 미워. 네. 또 믿지만 또 사랑해.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한 문장 네. 일본의 그 오래된 기업들 100년 뭐 200년 넘는 기업들의 이면에 그런 어떤 그 사심 없고 동기의 선함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우버 이야기 넷플릭스 이야기도 있네요. 네. 뭐 결국 뭐 미션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은 우버는 허가를 얻기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낫다라는 이런 미션으로 이분들이 불법이었지만 택시 서비스가 트랩 스켈러닉은 그걸 실행을 합니다. 나중에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넷플릭스는 또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프로 스포츠 팀이다 하면서 각 포지션별로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자신의 그 신념을 끝까지 추진을 하면서 또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네, 네. 이런 미션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그 혁신성 네. 이런 요소들이겠죠. 책에 보면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이제 언더백 기업들을 위해 언더백 기업들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여러 가지의 코멘트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혁신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제가 뭐 지금 책 쓰기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좀 작게 시작하는 기업들한테 꼭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룰루레몬 같은 이런 기업들이에요. 룰루레몬의 한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뽑은 한 문장이었죠. 11슨이 주창했던 건데요. 우리 고객은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패션에 민감한 32세 전문직 여성이다. 정말 타겟 고객이 너무 좁혀져 있죠. 네. 그러면서 11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면 모든 것이 평범해진다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처음에 그 오프라인 매장은 산타모니카에 차렸습니다. 거기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살았던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 룰루레몬을 레깅스를 입고 다니면 파파라치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알려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된 거죠. 레깅스를 유행시킨 기업 요가복계의 샤넬. 네. 이 요가복계의 샤넬이라는 단어가 이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샤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샤넬이 아닌데 요가복계의 샤넬. 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만 어떤 분이 저한테 뭐 한국의 피터 드러커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네. 아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충분하십니다. 네, 설명하려고 제가 그러는 건데 네. 아무튼 앞쪽에다가 카테고리의 구체성을 좀 주고 뒤쪽에다가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시그니처 단어를 두어서 예를 들자면 뭐 합정동의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있죠. 혹은 뭐 커피 업계의 나이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이템들을 앞쪽에다가 차별화를 두고 뒤쪽에다가 시그니처 언어를 둬서 뭐 이렇게 신이 내린 뭐 포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요가 복계의 샤넬이라는 단어가 룰루레몬의 마케팅 포지셔닝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게 작동된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저는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중요하면 모든 것이 평범해진다. 네.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정확하게 네. 타겟팅을 해서 사실은 지금 패션에 민감한 32세 전문직 여성이다. 이게 뭐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페르소나 기법이거든요. 네, 네. 고객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연상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는 아침에 뭐하고 점심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이 아파트 광고를 했던 이영애 화루 그 이영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벌써 오래된 광고입니다만 아파트 브랜딩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 자이 아파트의 시작이죠. 물론 뭐 레미안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룰루레몬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인기가 있고 저는 뭐 약간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분명히 뭐 하나 더 입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런 옷을 입고 출근을 하면 느낌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네. 들지만은 이게 유행이 무섭더라고요. 네. 유행이 되니까 그냥 익숙해져요. 이게. 그렇죠. 예, 예. 아마 한 10년 전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해서 보면 네. 오, 왜 그래요? 뭐 왜 그래요? 왜 소금만 입고 왔어요? 그랬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유행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런 유행을 만들어낸 룰루레몬. 네. 모든 것이 중요하면 모든 것이 평범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됐네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 언더백 기업들 네. 취해야 될 혁신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네. 예, 뭐 모든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어떤 혁신 전략들 이런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같은 질문에 뭐 좀 다른 대답인데요. 이렇게 네. 마이크로하게 모든 거를 좀 접근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긴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찾아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 긴랩 자체가 네, 원격 업무, 재택 업무를 하는 그 회사였는데요.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성장의 한 문장이 저는 이렇게 뽑았어요. 메신저로 대화할 때는 대문자를 쓰지 않는다. 네. 우리나라하고 좀 맞지 않지만 영어로 대문자 소문자가 있듯이 네. 근데 왜 대문자를 쓰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대문자를 쓰는 건 고함을 치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긴랩에는 이 긴랩 핸드북이라는 정말 회사의 어떤 그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축적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원격 업무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지식 집단 지식을 축적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나게 뭐 이 모든 그 구성원들이 뭐 집에 있지만 뭐 회사와 똑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문서 덕후라고 하죠. 하나하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명기를 해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기업주가 있다면 이분들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꼭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긴랩이 가졌던 네. 디테일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핀테크나 IT나
뭐 하이테크 기반의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한 문장들도 많이 소개되어 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포스라든가 뭐 이런 데들도 네. 있단 말이죠. 여기는 뭐 전통적으로 유통회사잖아요. 그렇죠. 유통회사인데 굉장히 독특한 문화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런 데들은 좀 어떻게 혁신을 좀 이뤄갑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자포스인데요. 네. 네. 자포스의 사례를 하나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신발 온라인 판매업이니까 뭐 진입 장벽이 정말 낮죠. 그렇지. 뭐 싸게 뜯어 와서 이렇게 온라인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건데. 자포스의 컨택 센터, 우리가 말하는 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고객이 전화를 합니다. 제가 찾는 신발이 없어요라고. 그러면 그 콜센터 직원이 열심히 찾아줍니다. 그런데 결국 없어요. 그래서 경쟁사의 그 링크를 걸어 줍니다. 고객님, 제가 보니까 우리 애는 없고요. 경쟁사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콜센터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도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회사면 아마 징계받을 사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니 쉐이는 네, 상을 주고 물류센터에 그분의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최고 제품 선택을 도와주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1번의 핵심 가치의 1번, 우린 서비스를 통해 와우를 경험하게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핵심 가치대로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걸 제가 이 기업을 연구하면서 많이 알았어요. 제가 3번에 재미와 약간의 희한함을 추구한다 뭐 이런 창조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포스에서는 쓰레기통을 하나 사더라도요, 저 3번의 기초에서 좀 다른 걸 사요. 희한한 거를. 네. 뭐 그런 정도로 정말 이 기업 문화가 탄실했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회사에 대해서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죠. 아마존이 2009년도에 한 1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존 같이 큰 그룹이 그냥 좋은 CEO 한 명 모셔서 신발 이렇게 오픈하면 더 크게 성장될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 하니까 제프 베조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난 자포스의 기업 문화를 아마존에 이식하고 싶다고. 다른 곳 없다고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기업 문화 값이죠. 그렇죠. 그 네. 값지불을 해서 그 문화를 얻는 네. 거죠. 네. 아마존에도 잘 이식이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토니 셰이는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네. 뭐 운명을 달리를 했습니다만 그 아마존에도 상당 부분 이식하려고 노력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조직 근무하고 네. 있고 그런데 고객 서비스 센터 쪽에서는 자포스에 있던 멤버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리더로 네. 이렇게 이 시기를 되려고 노력한 것으로 제가 레포팅을 받았고 네.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변화했다 이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조직이 커지다 보면 그렇죠. 자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고객 지향성 네. 이런 것들 컨택 센터가 리더십을 가진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만 약간의 재미와 약간의 희한함을 강조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뭐 토니 쉐이 뭐 이제 중국계 미국인 이렇게 그렇죠. 네. 됩니다만 CEO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대한 기업의 CEO들이 실천했던 한 문장에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어떤 그 어떤 원칙 방향성 네. 이런 것들 좀 가질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한 뭐 40개 정도 기업을 연구를 하면서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모든 비전 하나로 수렴을 시켜보면 네.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라는 네. 제가 페이스북에 주크버그를 연구를 하면서 페이스북이 한 창업 2년 정도 됐을 때요. 많은 경쟁자도 생기고 자금 소진이 되고 그리고 2년 정도 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 이 젊은 경영자가 협업하고 이끌어가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던 거죠. 뭐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대부분 젊은 대표님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넌 넘겨야 될 때가 됐다. 전문 경영인들한테 네가 넘겨야지 더 이상 이 기업이 커지는데 네 역량이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가 오죠. 네. 네. 그래서 1조에 또 인수 제안이 그때 또 와요. 내가 1조에 사겠다. 고민 끝에 네, 주크버그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원래 가졌던 꿈은 세상을 연결하겠다라는 거였어. 이 연결하겠다라는 거를 나보다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비전을 실천을 하면서 거절을 해요. 네.
그리고 2017년도에 또 이 주크버그가 비전을 변경시킵니다. 세상을 친밀하게 만들겠다로. 연결해서 친밀함으로. 네. 네. 더 이상 이 세상의 갈등 구조를, 이 페이스북이 조금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라는 이 젊디 젊은 경영자가 이 정말 비전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전의 그 엄청 중요성을 이렇게 하면서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거. 하버드에서 배웠겠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아마 대표님께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아, 농담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훌륭한 친구인 네. 것 같아요. 피보팅도 적절하게 잘했고. 근데 어쨌든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탁월한 경영자들은 그 이면에 어떤 그 공헌 의지 같은 게 있어요. 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 채팅 사이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경험이 늘어날수록 자기가 이렇게 그 달려온 과정을 돌아보고 네. 그것을 나름대로 현재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네. 그 해석한 거에 기반해서 다시 앞으로 달려가고 저도 뭐 현장에서 경영자들을 만나면 어떤 뭐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런 거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 호구지책이죠. 먹고 살려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약간 좀 자기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점도 좀 없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가 지나고 직원들이 함께하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고 그렇죠.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보람이나 즐거움이 있는지를 현재 시점에서 자기 이해를 달리 해주고 직원들에게도 나 호구지책이니까 너도 호구지책으로 해. 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주 동감합니다. 네. 여기에는 뭐, 이제 요 이야기도 있네요. 치타야! 네. 아, 치타야 이야기 해야죠. 여기는 어떤 이면에 어떤 그 초월성이 있는 겁니까? 네, 약간 뭐 제가 이제 철학을 좋아하고 뭐 인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치타야 문해악기라는 CEO를 연구를 하면서 네. 이분이 정말 고객의 기분으로 느끼는 거를 정말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객의 기분으로 느낀다? 네. 네. 그래서 그 도쿄의 치타야 서점을 그 지을 당시에 아침, 점심, 저녁, 여성, 노인, 대학생의 기분으로 하루 종일 걸어봅니다. 그 거리를 그 기분으로 느끼기 위해서. 아하.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서점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곳이다라고요. 책 파는 곳이 아니야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객의 가치를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근데 그 이분의 이면적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 잠깐 보여주는 것처럼 츠타야라는 이 상표명이요.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조옥서점, 한자로 조옥인데요. 이게 숲속에 새가 우는 집이라는 그런 약간 유곽을 운영을 했던 이름이었대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할아버지가 그런 유곽의 이름을 했으니까 츠타야 서점을 했겠지라고 했는데 이분이 츠타야 서점을 그 명명하기 위해서 조금 연구를 하면서 에도 시대에 츠타야 주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하. 근데 이분도 그때 당시에 화류계 책을 출간하는 출판 일을 했었고요. 이분의 아버지도 유곽을 운영했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발견합니다. 문해악기가. 그러면서 츠타야 주자부로랑 나 문해악기는 분명히 다른 사람은 아닐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 초월적이고 영상적인 아, 얘기이지만. 네. 환생을 믿는 겁니까? 뭐, 네, 저는 좀 영생을 믿고요. 그래서 정말 고객이 기분으로 느끼는 것 자체 이게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또 그 전 삶에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에도 막부 시대 이야기까지 네. 약간 그 스토리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 그런 측면이 좀 네. 있네요. 치타야 가보면 저도 이제 치타야 매장 한 군데만 가봤는데 그리고 본점은 못 가봤습니다만 도쿄에 있는 치타야 매장을 가보면 정말 이렇게 요리책이 있고 그 옆에 스파게티를 팔고 있고 그 옆에 이 요리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책이 있고 그 옆에 동화책이 있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정말 그 소비자 관점에서 연결되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연출해낸 거 보고 야 이건 좀 그 편집샵의 나라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객 중심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츠타야가 끝판왕이구나. 네. 뭐 비디오 판매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바꿔가면서 혁신을 해내고 뭐 기획력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자들이 혁신적으로 좀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 실천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네, 실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요. 대부분 많은 이런 얘기들을 그 강연에서 하죠. 뭐
학습 조직을 운영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수평적 이런 플랫한 문화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 아이디어의 딥다이브라는 브레인스토밍이 떠올랐어요. 결국 이런 학습 조직, 유연성, 뭐 수평적 분위기를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건 기업에서 결국 대면하는 과정에서 회의다.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의 한 문장이 그 칠판이나 그 회의실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판단을 미루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라. 이런 것 때문에 중역들은 신입들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입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있어도 입을 다물게 되고요. 신입들은 또 자신의 재치와 지혜를 또 증명할 기회가 또 되기 때문에 이 브레인스토밍 딥다이브를 하면 할수록 기업의 활기가 넘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에서 기업이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 실천적 방안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요런 어떤 회의 문화, 뭐 네. 가인지에서도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런 곳에서 한번 좀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기업 문화가 혁신을 하는 실천 방법에 가장 네. 독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이디어가 제공하는 뭐 스탠퍼드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나 이런 곳이 딥다이브 회의 문화, 어떤 회의 미팅을 하다가 결론이 나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죠. 정말 네. 그 고객 옵세션, 그 네. 아주 집착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언더백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요 빨리 결론 내리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들을 보면 언더백들이 대기업을 보면 야, 저런 단순한 문제 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회의한단 말이야. 답답하구만. 역시 돈이 많구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있죠. 근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냥 좀 대화하고 결론 내버리는 것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지 말고 정말 깊게 고민하고 진짜 고객 집착이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건지를 그게 하나의 DNA거든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경영자가 조금 논의한 다음에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해버리면 직원들 또 현장에 가서 그 고민의 깊이가 그 약간 대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제시했던 것처럼 굉장히 깊게 고민하는 문화가 이 한 문장을 실천하는 기업 문화에는 있기 때문에 네. 좀 고려하셔라. 네.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징거맨의 에리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뭐 이것도 그냥 제가 이 징거맨이라는 곳은 샌드위치를 파는 아주 조그만한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최고의 복지는 직원들에게 직원들끼리 서로 친절하려고 애쓰는 문화다라고. 넷플릭스는 최고의 뭐 조직 문화가 최고의 직원을 유지시키는 거, 멋진 직원을 유지시키는 거라 하지만 이분 좀 다른 관점이 있더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뭔가를 더 해주려고 하고 친절하려고 하고 이런 애쓰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직원들 정신에도 스며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직원들끼리 서로 어떻게라도 저 직원한테 더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문화는 다른 어떤 복지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좋은 일터로 만든다라는 네. 징거맨의 그 에리 바인츠 바이크의 이야기가 조금 가슴에 와닿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징거맨 사람들은 책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징거맨 사람들은 서비스를 팝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 책일 네,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재밌게 저도 네. 읽었던 책인데 네, 약간의 위선이 필요하다. 네, 굉장히 서비스, 그 행복한 위선. 문화를 네. 서로 격려하자. 네. 이런 이야기 지글지글 네. 지직하면서 있잖아요. 네. 그런 소리. 네. 예. 자,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의 저자 우리 정강민 작가님과 함께 기업의 한 문장에 대한 이야기 또 혁신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영자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아침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가인지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영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오프가 안 된다고요. 새벽에도 항상 깨어있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서가는 사람, 네, 강한 자만이 느끼는 외로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경영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발렌베리의 한 문장이 또 떠오릅니다. 네, 선장이 우선 배가 그 다음이다. 선장이 이제 경영자죠. 뭐 가인지에서 이야기했던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다라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경영자 실력을 계속 이렇게 발휘하려면 경영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의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은 하루에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정도는 nothing이라는 빈 공간을 둔다. 되게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빈 공간이 없을 때
자기 에너지가 소진이 됐을 때 직원들한테 험한 얘기가 나가더라. 연민 경영을 할 수 없더라. 사랑할 수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결국 스스로가 에너지를 채우는 나싱이라는 어떤 제도든 뭐 이런 걸로 하루를 좀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벙커 초대석에서는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의 저자인 정강민 작가님과 함께 우리 미션 또 혁신성이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